직후엔 다양한 형태의 탄광이 있었습니다. 대형 탄광업체인 가이지만은 직후 일대에 여러 개의 탄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인터뷰를 하죠. 지금은 평화롭게 벼가 자라는 들녘. 이곳에 있던 오노우라 탄광은 지하 탄광이 아니라 노천 탄광이었습니다. 노천 탄광의 노무자 대부분은 조선인이었습니다. 노천 탄광은 지하갱도보다 흙이 단단해 광부들에게 더 강한 힘이 요구됐기 때문에 일본인보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조선인을 배치한 것입니다. 살갗을 태우는 뜨거운 태양과 눈보라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탄을 캐야 했던 노천 탄광은 가혹한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래지였다. 그런데 조선인과 고난시고 무관하시고 일본인도 털어갖고 있는데 근데 로즈몰이 조선인들에게는 탄광을 썼다. ここから、向こう側、上が、大体3ヘクタール。3ヘクタールぐらいが、露天掘りの場所だったで、ここを掘ってたわけですね。深さ20メーターまで掘ってた。こういう感じ。 오노우라 탄광을 비롯해 지코온에 여러 개의 탄광을 운영했던 회사 카이지만은 폐광 당시 실제 사용하던 탄광 사무소를 탄광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탄광 기념관엔 탄광 운영 당시의 중요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노우라 탄광은 지코온에 여러 개의 갱도가 있었는데 그중 6갱과 7갱에 유독 조선인이 많았습니다. 기념관에 혹시 조선인 관련 기록은 없을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앨범에서 발견된 사진. 놀랍게도 사진 속 인물은 조선인이었습니다. 오노우라 탄광은 조선인들이 많아 탄광 내에 소학교도 세우고 광부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兵庫市和一郎さん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市立海島第三小学校、万能浦小学校っていう小学校に、昼間は子供がいるわけですけど、夜ね、ここで韓国の方たち、当時は朝鮮半島の人たちが勉強を教えてたそうです。 그런데 김광렬이 기증한 자료 가운데 바로 이 오노우라 탄광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명부는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 근로자 명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육갱에 입소한 탄광 근로자들의 입소 일자, 본적, 심지어 해고 이유까지 기록돼 있는 명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노우라 탄광이 폐광할 당시 여러 번 현장 사무소를 찾아 근로자 명부를 일일이 옮겨 적는 김광렬의 열정에 감동해 오노우라 측 관계자가 직접 명부를 건넨 것입니다. 근로자 명부에 기록돼 있는 장송 필문. 고향이 경북 문경 북산면인 것으로 보아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1941년 4월 14일 탈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노우라 탄광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현청 자료에 의하면 1944년 1월 기준으로
7,930명이 동원되었다가 그중에 3,963명이 탈출을 한 상당히 그 환경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이 노동 강도가 강해서 이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데 이렇게 혹독하고 처참했던 오노우라 탄광과 관련해 이상한 미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은비와 송덕비입니다. 일본 관리인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송덕비와 탄광회사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세웠다는 사은비. 사은비문을 살펴보면 오노우라 탄광 조선인들은 가족까지 포함해 12,500여 명. 이들이 학교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감사히 여겨 비석을 세웠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 뒷면 가득히 새겨져 있는 조선인들의 이름. 비석을 세우기 위해 모금에 동참을 한 조선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선인들이 탄광회사의 은택에 감사해 비석을 세운 것일까요? 그런데 이 사은비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비석은 일본 어디서라도 없어요.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그 탄광회사에서 그렇게 큰 비석을 그 만들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을 모여라 그렇게 하면 다 모을 수밖에 없죠. 비석의 진실을 추적했던 김광렬.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 두 개의 비석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지마 탄광회사가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려는 내선 융화정책에 의해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민족 분열을 부추기는 부끄러운 침략정책의 결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인 광부들의 억압과 학대에 앞장섰던 곳은 오노우라 탄광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직후 일대에서 산을 깎아 석회를 채취하고 있는 석회광산. 지금은 기계가 대신하지만 일제강점기엔 전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아소광업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 동원 기업이었습니다. 직후 일대에서 11개의 탄광과 시멘트 석회산을 운영했던 아소는 그중 10개 작업장에 조선인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김광렬의 자료 13만 건 가운데는 바로 이 아소광업의 건강보험대장 12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강보험대장이 공개된 것은 최초. 피보험자 성명과 자격취득 연월일을 기업의 공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진실을 파헤칠 중요한 단서입니다. 건강보험대장은 아소가 이제 강제동원,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던 모든 자료 중에 보면 정말 일부 자료이긴 하지만 아소광업의 공식 기록이죠.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이런 건강보험대장이 있다. 근데 이게 아소만 있을 것이냐. 모든 당시에 공장과 광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낸 다음에 지금 현행 법에 따라서 이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금으로 다 지급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1923년부터 조선인을 고용하기 시작한 아소는 강제 동원령을 발령한 1938년 이후 조선인의 고용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1944년에 이르면
8,000명에 달하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조선인 노동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가혹한 구타가 일상이었고 늘 허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32년에 접어들자 아소 광업에서 일하는 조선인 광부들이 뜻을 모아 일제강점기 최초의 단체 항쟁을 일으키기 이릅니다. 쟁의에 참가한 조선인들이 한 16가지의 그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조선인들을 가혹하게 구타하는 그런 악습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그런 악습을 철폐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미 그 전부터 이 구타라든지 가혹한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그 가혹한 관리가 일반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김광렬의 자료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기록은 조선인 광부들을 관리한 주체가 사상범을 담당하는 후쿠오카 특별고등경찰이라는 것을 밝힌 기록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별고등경찰이 아소기업에 입수한 조선인의 숫자, 그 가운데 도주자, 사망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이 기록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아소광업 건강보험대장은 강제동원 조선인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